아직 강의 위용을 모르는 하루 강아지. 어기 아기요 차, 어기 아기요, 어기 아기요 차, 뱃놀이 가자 한다. 뱃놀이라도 나온 듯 신났다. 그럴수록 아버진 전전긍긍 속이 타는데. 하천에 하천에 이렇게 그 나무가 많이 있으면은 물 흐름이 안 좋으니까 저거 봐봐, 저 지금 나무 싹 비워놨잖아. 저거 큰 물지면은 저런 나무들이 다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거 걸리면 힘들지. 그물도 이제 많이 찢어지고. 예전엔 맨손으로 다세기를 잡았던 기술 씨. 15년 전부터 내수면 어업 허가권을 받아 본격적으로 그물 조업을 시작했다. 강바닥에 그물을 내린 뒤 강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배를 몰며 다슬기를 잡는다. 하루 많게는 배로 4km를 이동하는데 한 손에 그물 밧줄을 잡은 채 배를 천천히 세밀하게 몰아야 하는 만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다. 사실 배 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 저변은 좀 불안하잖아. 에? 어디가 왔다 갔다. 에? 저렇게 불안정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다르기 그 안 들어와. 근데 이런 자 수수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이제 터득해야 돼. 피 끓는 청춘에겐 세월이 수승일터. 겨울 지나고 봄이 오는 그 단순한 자연의 섭리가 기술 씨를 베테랑 어부로 만들었다. 아들도 그렇게 어부가 되리라. 아, 좋다. 많이 잡았다. 겨울에 웅크려 있던 다슬기가 봄에 먹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속이 옹골지게 여문다. 다른 데들은 이제 찍은 특히 띠구슬 다슬기가 주로 잡히는데 맛이 좋아 인기가 높다. 좋고. 이 나무 이거 갖다 놔야 되는데. 뭐요? 다슬기 네? 잡으란 게. 그거 뭐요? 일로 오지 마세요. 절로 가세요. 가래 가세요. 절로. 다슬기 잡으란 게 고래를 잡으랬어? 아들 그물에 걸린 나무 밑동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거. 이 나무를 잡아 네가. 이 나무를 그쪽 한 바퀴. 자 나무를 잡아. 그렇지. 됐지? 떨어졌지? 됐어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했건만. 됐어. 아직 가야겠다. 이 책에도 다 들 수 없으니까. 장애물을 요령껏 피해야 하는데 힘만 믿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아들. 너 다음 수업 어떻게 할래? 아무게 아버지가 계셔야죠 옆에. 내가 항상 너 옆에 있냐? 아니 항상 계셔야지. 자식의 위기 때마다 나설 수 있다면 부모 얼굴에 주름 생길 일 무엇이 있으랴? 해가 중천에 다다르자 부자의 조업이 끝났다. 아, 네. 잡는다고 잡았는데. 그래? 다슬기가. 좋은데. 아들의 그물을 털어보는데. 뭐야? 다슬기가 들어온 건 맞냐? 돌 장사해야 하는가? 그래? 그리 이렇게 많아.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맛있겠다. 내가 봐봐. 네가 봐봐.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고 느끼게 하려는 건데 고기 살려주고 차이 좀 나? 똑같이 일했음에도 그 양이 천지 차이다. 이쯤이면 아들도 반성하지 않을까? 아 기분 좋네요. 소리잖아요. 한 20kg 했다. 수고했어. 응 수고했어. 오늘 하루 뿌듯하네요. 그래? 그거 잡아갖고 뿌듯해?
어떻게 만족이 끝이 너진가요, 아버지? 어, 그래. 너는 그게 만족이었지. 나는 만족 못해. 언제 아들을 베테랑 어부로 만들려나. 갈 길이 구말리다.